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이영희, 이영희의 친구들 백낙청, 김용옥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통일, 통일혁명당의 통일, 그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건 공산화된 통일인 거죠. 이영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유명한 이 책에서 권한시대의 논리에서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중국처럼 장관 세월의 정치적 억압과 빈곤과 인간적 비참의 역사를 살아온 민중에게는 그 생물학적 인간적 존재의 기본 조건을 처음으로 해결해 준 지도자와 그 인간에 대한 감정은 숭배에 가까운 거의 절대적인 존경이 있을 수 있다. 모택동 우상화가 괜찮다. 여기다가 김일성을 바꿔놓으면 됩니다. 이영희 류의 좌익들은 모두 한국처럼 가난과 질곡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김일성과 같은 그런 지도자, 입에 풀칠을 시켜준 지도자를 존경하고 숭배해도 된다.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모택동이 김일성과 여기서 동격입니다. 이영희 교수 죽을 때까지 좌익들의 거의 우상이었죠. 물론 돌아가셨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모택동이 밥 먹여줬습니까? 정말 수천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인민공사. 한반도에 어떻게 지저스 웨이브가 오는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책에서 모택동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저 새는 나쁘다. 마오의 살벌한 한마디. 중국에서 모택동이 입에 풀칠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수천만의 사람들을 거의 국가 하나를 통장으로 만들어버린 그 모택동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모택동은 국공내전 당시 1000명당 1명을 죽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교조적 율법 되어 피바람을 불렀다. 박해와 핍박은 자살자도 부추겼다. 1952년 상해에서는 2개월 사이 600명에 달하는 기업가 상공인들이 자살했다. 악명 높은 라오가이 중국 정치범 수용소죠.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등장했다. 네, 바로 이 라오가이를 이영희 교수라는 사람이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어떻게 정당하고 있는지 좀 한번 또 볼까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것이 안 부끄럽답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 이렇게 물음표까지 했어요. 외부에 의존 없이 자율적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연안시대의 자기 희생적인 혁명 정신에 대한 강조가 이해된다. 외부에서의 강제 수용소라는 형은 민중의 그와 같은 자각에 입각하여 별다른 현대적 기계 설비도 없이 순전히 스스로의 창안과 전략과 집단적 노동으로 방대한 건설을 이룩해야 했던 초기의 긴박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주적으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소 필요하지. 이영희라는 좌익들의 우상이 이런 식으로 강제 수용소를 정당화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좌파들은 악마입니다. 자기가 살기 싫은 곳에 왜 남은 살라고 합니까? 북한이라는 자주적인 체제, 자주적인 민족 국가라고 생각하죠. 건설을 위해서 정치범 수용소 정당화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이영희, 백낙청 교수도 하고 있는 것이겠죠. 백낙청과 검은 지식인들 이 강의를 하면서 참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해법을 갖고 있을까? 1960년대에 김수영이 표현의 자유 운운을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유신 반대 운동을 했던 김지아는 돌아가시 전에 백낙청에 대해서 깡통 빨갱이라고 했고 이영희에 대해서도 깡통, 사기 이런 말을 했어요. 한겨레에서 이것을 아주 티끌게 기사를 썼거든요.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지를 밝힌 김지아 시인이 조선일보 기고를 통해 문학평론가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노골적으로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지아 선생 참 대단하죠? 존경심을 보냅니다. 한국의 초특급 울트라 기득권, 태어나는 수고만 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10대의 영어 불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백낙청 교수님? 당신이야말로 기득권이죠. 공산주의자들이 타도 대상으로 생각하는 계급이죠. 이것은 6.25전쟁 납북사건 자료원에서 제공해준 자료입니다. 백붕재, 백낙청 교수의 아버지죠. 어떻게 납북됐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25 사변이 나와 집에 숨어 있다가 형 백인재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커저 집으로 돌아왔다가 잠복해 있던 청년 두 명에게 납치되었다. 이것을 쓴 사람은 최기란 외 6명, 그 자녀가 6명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 한 명이 백낙청 교수죠. 최기란 처인, 부인이 있었죠. 백낙청 교수의 생모시죠. 이게 1956년입니다. 그런데 1956년에 아버지를 찾아서 북한에 청원을 넣은 백낙청 교수 집안에서 어떻게 백낙청 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영영, 죽음의 땅으로 끌고 간 김일성이 어떻게 긍정됩니까?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주사파와 싸웠습니다. 제가 그 2017년 5월에
주사파 정권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한 주사파는 정확하게 민혁당을 베이스로 하는 주사파를 말합니다. 그 주사파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다 장악할 것이다. 실질적인 장악을 했습니다. 우상호 같은 주사파, 이인영 같은 주사파, 임종석 같은 주사파, 셀 수가 없죠. 하태경, 신보라 등등 주사파 또는 주사파 영향권에 있는 주사파들이 지지한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 포함, 이준석 주사파는 아니지만 주사파들이 세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들보다 한 급 더 위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죠. 2016년 본격화된 탄핵, 그리고 2017년 소위 말하는 그들의 촛불혁명, 이것이 1948년 체제가 끝나고 그들이 생각해왔던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 승려 법륜의 친형이 역시 난민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죠. 사형 당하진 않았지만 그 법륜이 저한테 직접 말했어요.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 제가 귀를 의심했죠. 도대체 무슨 놈의 정통성입니까? 그 정통성은 사람 죽어도 되는 정통성입니까? 저는 거대한 뿌리를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눈물이 납니다. 버드 비숍이라는 사람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Korea and Her Neighbor,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로 번역된 책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저도 읽었지만 한마디로 슬픔입니다. 슬픔. 민중들이 사는 삶이 꼬라지가 꼴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망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나라가 망해도 안 되죠. 남의 나라 식민지가 돼도 안 되죠. 독립을 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살던 그대로보다 더 심하게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죠. 미학적으로 괜찮다는 뜻입니까? 제가 보기엔 추문인데요. 보기 싫은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수표로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대한민국은 각 개인에게 권리가 나누어졌고 자유선거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청맥을 중심으로 푸른 보리 청맥? 을 중심으로 민족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사실은 북한에 기대서 북한을 지지해왔던 비참한 지식인들, 그들은 다 천벌받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외부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19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특히 74년에는 본격적으로 김일성의 지위가 신으로 됩니다. 신. 유사상 10대 원칙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신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자녀들은 대대로 신이 되도록 절대성, 무조건성,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천벌입니다.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정당화했던 이영희 교수가 한겨레 신문의 신이죠. 백낙천 교수가 한겨레 신문의 신이죠. 천벌 안 받겠습니까? 이제 다들 세상을 떠나고 계시죠. 이영희 교수는 이미 떠났고 세상들을 떠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강한 시절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제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고요. 우리가 믿어왔고 신뢰해왔고 우리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지금 미국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미국도 이상한 우편 투표 제도가 있는 이상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백낙천 같은 지적 사기꾼들이 적과 통일을 교묘하게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타개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강의를 실제로 알아듣는 분들은 3,000명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3,000명으로 너무 족합니다. 제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깨어나서 뭐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 하나만 있으면 돼. 믿음 하나로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되거든요. 이 장미를 보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식물, 존재, 본질, 뭐 복잡한 거. 이 장미를 보고 그리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이 감성의 세계가 있고 식물로 연구하고 세포를 연구하고 하는 지성의 세계, 이성의 세계, 영성의 세계가 있지만 특히 종교인들은 이 지성과 이성의 영역을 너무 등한시합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고담 준 놈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인식의 세계를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더 유용한 것들, 지성의 세계, 감성의 세계, 이성의 세계를 모두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뺏겼어요.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탈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모든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전 지금 잠들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백낙천과 똑같이 됩니다. 백낙천이 하수인이 됩니다. 동학, 엄불교, 후천개벽 다 좋아요. 그 위대한 사상이 북한 주민들에게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굿 뉴스, 좋은 뉴스입니다. 저는 기독교 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에게 해방이 와야 된다. 빛이 와야 된다. 권리가 있어야 된다. 한반도에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하는 그런 통일을 바라십니까? 그런 통일은 안 되죠.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백낙천 교수님, 통역당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셔서 자유통일의 지평으로 젊은이들을 안내해 주세요. 보통선거가 있는, 어떻게 이재명을 지도자로 옹립해서
법치가 아닌 인치를 하는 선거도 막 유린하는 못된 세상을 바라십니까? Rule of law, 법치, rule by law가 아니에요. 법이라고 다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식계가 완전히 망해 있고 언론계가 망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빛이 있다면 헌법은 지켰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unalienable 천부인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이 이 불안당들을 이기는 이승만의 헌법입니다. 김수영 시인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했는데요. 김수영의 망발을 쪼개버리는, 깨뜨려버리는 것이 바로 10조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면 김일성 만세는 안 되는 것이죠. 독일에서 히틀러 만세는 안 돼! 라고 할 때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법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백낙천 교수님, 인간이 존엄한데 어떻게 고려 연방제를 합니까? 자유통일을 해야죠.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북한을 통일시켜야죠. 중국에도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해야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강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예요. 시진핑주의예요. 그런 세상 살고 싶습니까? 막스 레닌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습금평, 시진핑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김용옥 가짜 철학자? 그런 세상이 좋아요? 저는 대한민국 헌법이 좋습니다. 지저스 웨이브는 이렇게 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함께 여러분, 지저스 웨이브는 이렇게 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펠입니다.